현재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ETF 시장 이 계열을 한번 봅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는 ETF의 종류 개수가 3,36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41개. 현재 ETF 종목으로 개수를 비교해 보면 4배의 차이가 납니다. 3,360 나누기 841 나면 몇 배가 나올 것 아닙니까? 4배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개수 종목은 계속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순자산 총액을 보면 미국은 일경 1,343조. 어마어마한 이 규모죠. 순자산 총액이, ETF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100조가 넘었습니다. 134조. 무려 순자산 총액에 이 비교를 해보면 85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ETF 시장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85배, 거의 100배 가까이 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또 ETF 이 종목 한 개당 평균 순자산 총액을 보면 평균 ETF 우리 시가총액 나오죠? 3조 3,758억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외 ETF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아직 3조가 채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1,593억이에요. 그렇다면 21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 ETF 하나하나당 시가총액이 21배가 차이 나고, 순자산 총액을 보면 85배 차이가 납니다. 또 ETF 개수로 보면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도 차이 나지만 가장 중요한 수익률 비교를 해봅시다. 가끔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자, 또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대표 ETF, 가장 오래된 타이거 나스닥 100. 마침 다른 종목들은 이제 1년, 2년, 3년 새내기 ETF들이지만 타이거 나스닥 100만 2010년, 13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비교를 할수 있는 좋은 종목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타이거 나스닥 100도 이게 만약에 2010년에 상장하지 않고 불과 상장한 지 1, 2, 3년 됐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과 5년, 10년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이 수익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2010년에 상장한 딱이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시가총액 코스피 20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코덱스 200. 코덱스 200 보면 우리나라 ETF의 시조예요. 가장 먼저 상장한 종목입니다. 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ETF예요. 코덱스 200. 시가총액 1등부터 200등까지 코스피에 투자하는 대표입니다. S&P 500처럼 말이죠. 5년과 최장 13년을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 나스닥 100이 185% 5년 동안에 코덱스 200은 28%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미국 나스닥 100과 국내 코덱스 200에 투자하면 6.6배의 차이가 나요. 6.6배. 185% 대 28%니까. 6.6배. 그런데 13년 동안에 최대로 보면 932%, 또 47%. 그러면 5년에 6.6배면 10년이면 그거에 곱하기 2, 13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배 차이 나요. 이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의 차이가 나게 되면 1년, 3년, 5년, 10년 시간이 갈수록 그 차액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유럽, 일본, 세계 각국 증시가 호황을 타면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한 해외 주식과 채권 잔액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관들이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하면서 전체 해외 투자 잔액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 수익률 때문에. 또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냐? 수익률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타이거 나스닥 100과 코덱스 200을 비교를 하더라도 5년에 6.6배의 수익률 차이가 나고 13년이면 13배, 15배가 아니라 20배의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도 인공지능 이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주가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주식 사냥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와 외국한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3,871억 6천만 달러예요. 2022년 말에는 3,652억 9천만 달러에 비해서 224억 7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에 외국 주식 투자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의 채권 투자 잔액은 지난해 1,626억 달러, 전년 1,638억 4천만 달러 대비 12억 4천만 달러가 감소한 데 반해서 외국 주식 투자 잔액은 같은 기간 1,731억 7천만 달러에서 1,969억 3천만 달러로 237억 6천만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 채권에 투자하는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주식에 투자하는 잔액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식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수익률 때문에. 그것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대표되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주식 투자 잔액이 급증을 하면서 전체 외화증권 투자 잔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는 47.4%에서 2023년 작년에는 50.8%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비중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외화증권 투자 잔액에서 주식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51.3% 이래 12년 만의 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를 늘리면서 주식 비중은 그동안 하락세였습니다. 이에 외화증권 투자 잔액에서 주식 비중은 2016년에는 26.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 지금은 2016년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이후 증시가 되살아나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기 시작해서 2019년 32.8%로 30%를 넘어섰고 2021년도에는 44.9%로 4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 각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외화증권 투자 잔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등 빅테크주들의 힘에 연일 미국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주가마저 30여 년의 이 긴 침묵을 깨고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내 코스피 지수는 연초부터 9% 하락 후 현재 플러스 0.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좀 상승해서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S&P 500 지수 7.91%, 나스닥 100의 8.5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1.6%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유난히 올해 들어서 약세여서 해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탈을 합니까? 주식 수익률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